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구서동 형님과 같이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사전 점검 현장을 왔습니다. 저 지금 네. 역대 최고의 텐션입니다. 아, 네, 잠깐 지금 둘러보셨죠? 미리 와가지고 네. 둘러봤는데 네. 에버랜드 온 느낌이에요. 도대체 네. 삼성물산에서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나 지금 너무 감탄해가지고 네. 원래 동네하라고 불리잖아요. 네. 진짜 동네하고 내가 한번 꼬집어보세요. 동네? 아! 너무 네. 진짜 소리 날 정도로 네. 진짜 너무 좋네. 너무 잔망스럽다. 너무 잔망스러워요. 아, 이게 진짜 레미안 네. 이 벨트 자체가 이루어지는 자체가 네. 너무 잘해. 너무 한번 가서 소개 한번 해봅시다. 네, 저는 이제 좋네. 처음 보는 겁니다. 끝나네요. 이거 입구부터 에버랜드인 줄 알았다니까요. 시기네요 진짜. 이 벽천에서 흘러내린 이게 딱 돌이 이렇게 각이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물이 차차차차차차 이러면서 소리가 막 소리도 막 잔망스럽다. 차차차차차차차. 자, 우리가 네. 와 있는 데가 2단지거든요. 2단지. 네. 동래아가 1부터 4단지까지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2단지가 이제 가장 규모가 큽니다. 네. 최초에 분양했을 때는 이제 3단지가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아, 3단지. 동래 럭키 쪽. 네. 왜냐면 동래 럭키가 붙어 있고. 네, 맞습니다. 지하철 가깝고, 평지고, 그 다음에 인프라, 롯데백화점 가깝고 이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2단지에서 갑자기 네. 초등학교가 생기붙는 거라. 바로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2단지가 이제 안에 커뮤니티도 실내 수영장하고 네. 사우나 이런 것도 다 이 2단지에 있다 보니까 네. 2단지도 이제 3단지 만만치 않게 엄청납니다. 예, 인기가 많이 올라오지 않나 싶고요. 이거 조경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예, 진짜 이것이 레미안의 조경. 우리 레미안의 조경은 장전 레미안에서 이미 학습을 한 바 있잖아요. 장난입니다. 예. 나 저는 이 향 안 납니까? 향 나네. 이 향이 무슨 향인 줄 알아요? 예, 뭔데요? 철향. 이 뭐예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철향이 같아서 냄 향이 너무 좋아서 이런 처음 본다. 이 향에 끌려가지고 왔어요 제가. 미리 왔을 때 이 향에 끌려가 왔는데 이름을 보니까 금목서라고. 와 진짜 물풀레 나뭇가 이랬는데 과일 향기 난다. 이게 철향이 지금 제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향이 네, 지금 이 가을 시즌이 되면은 온 아파트에 좋은 향으로 아로마 같이 막 이렇게 향이 네. 나는데 진짜. 지금 제가 딱 입구에 들어왔을 때 이 먼저 제일 먼저 느끼고 뭐 쳐다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딱 와, 치기네. 그래서 제가 이 동 아파트는 따로 네. 디퓨저를 놓을 필요가 없겠다. 특히나 요 세대들은 맞죠. 네. 너무 향 좋죠. 네, 향기가 기가 막힙니다. 네. 그리고 나무들이 몇백 년 자랐던 네. 어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반지의 제왕. 아니 지금 실제로 눈으로 보면 보세요. 그러네요. 이 이끼와 우락부락하네. 이게 막 이게 진짜 튼튼하게 잘 자랐다. 네. 뭐 주사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있지만 네. 이 나무들이 정말 보통이 아니다. 네. 진짜 어디서 뽑아왔는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에버랜드를 뽑아 네. 느낌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 코스모스 물개딘 잔망스러워라. 자, 이 동래아가 네. 또 옛날에 고바이라고 사람들 많이 깠잖아요. 고바이의 그 모습들이 1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지 내 이 평탄화 자체가 요즘 워낙 잘 돼 있고. 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거 소리가 들립니까? 새소리, 까마귀 소리, 까마귀 소리. 네. 모든 이 소리가 자연의 소리. 금강산을 아울려가지고, 금정산을 아울려져서 금강산.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금강산 느낌처럼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금정산. 네. 이제 뭐 가을에 붉게 물들어가지고 네. 알록달록 해가지고 오늘 제가 컨셉도 오늘 빨갛게 붉게 해가지고 네. 이 가을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오늘 사전 입주 점검하는 날입니다. 예, 기가 막힙니다. 네. 야, 저건 또 뭔가요? 미쳤네요. 진짜 저 무슨 어디 작품인 것 같았어요. 한번 가봅시다. 여기도. 와, 저거는 진짜 대박이다. 너무 위화감 조성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아트페어 예. 온 줄 알았어요. 진짜. 아트페어 오늘 첫날 예. 딱 이러는 느낌 안 나요? 와, 그런 느낌 나요, 진짜. 대박이다. 너무 멋지더라고. 예. 저게 그 메인 문주인가요? 와, 진짜 문주도 지금 예. 문주가 내가 저는 한 여러 개 봐가지고 오는데. 그러니까 문주가 너무 많아요. 이게 뭐 메인 문주가 어떤 게 메인 문주가 다 메인이에요. 근데 저기 와 대박이다 진짜. 또 더 놀란 거 지금 철량 또 있다. 저기. 아 맞네. 입구에 디퓨저를 막 아파트에 다 심어놨어요. 아니 이거는 진짜 너무했다.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예. 멋지다 맞죠? 아니 우리가 보통 이제 바다 뷰를 보고 막 현타가 많이 왔잖아요. 예. 아니 근데 이렇게 바다 뷰를 안 봐도 현타가 올 수 있네요. 제대로 맞죠. 오랜만에 자연 네. 자연을 보니까 또 간만에 내륙에서 현타 느끼네. 제 눈빛이 좀 남다르죠. 약간 하트 뿅뿅 나가고 있는 거 같아요.
아, 너무 좋다. 네. 너무 좋아요. 기가 막히는 조경입니다, 진짜. 네. 새소리 보세요. 이 BGM 어디서 아파트에서 깔아놓은 건 아니겠죠? 아닐 겁니다. 어, 뭐 세방 네. 달라다닌다. 저번에 어디 가니까 이렇게 이런데 오디오 설치해갖고 그걸 하는 데 있긴 있더라고요. 네네. 네, 막 물소리하고 이렇게 있긴 있던데 여기는 지금 자연의 새소리다. 여기는 찐입니다. 여기 이제 그 금정산에 남아 있는 애들 아직 다 내려와 있네. 어, 잔존에 있는 겁니다. 어, 위에서 막 내려와가지고 여기 막 네. 새로 생겼다. 와, 이제 여기가 이단지의 메인 조경 네. 그 광장이거든요. 이거 동강 관객 한번 보세요. 야, 여기가 건폐율이 16%랍니다. 와. 진짜 시원시원합니다. 맞죠? 앞에 초등학교. 아 그렇네. 네. 여기가 이제 신설 온천 2초거든요. 이게 네. 이제 터지면서 동네아가 아마 투더문 했었죠. 아 여기 이렇게 길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로 통학할 수 있나 봐요. 네 내려가는 길이 있는 거 보니까 완벽한 조그마 간지네. 대박이다. 저 끝에서부터 이렇게 일직선 구간인데요. 네. 약간 그 장전내미한 느낌 나게 해놨네 또. 11자보다는 네. 약간 원형 느낌으로 해서 네. 중앙광장이 랜드 같이 만들어져서 기가 막힌다. 그 옆에 네. 동강 거리를 엄청나게 넓게 뻗어주면서 네네. 시원하게 아파트하고 이 조경이 올려져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가보시죠. 저기 핑크 뮬리. 와. 정말 좋다 그죠? 이 조경의 네. 수를 보니까 제가 대충만 봐도 몇백 가지라고 해서 네. 계속 사진을 계속 찍고 있었거든요. 네네. 하나하나 식물에 대해서도 다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미쳤다. 이거 뭐예요? 연못 조경. 와 연못 대박이다. 조경. 여기 티하우스 앞에 있고 네. 연못 조경. 개쩐다. 수생비 오톡. 뭐. 애들 자녀분들 네. 공부도 되겠다 맞죠? 모르겠고. 네. 저런데 이제 그 의자가 되는 거죠 맞죠? 네. 저런데 앉아. 의자? 물 축축한데 엉덩이 다젖은데 아, 지금은 그렇지 마르겠죠. 이런데 이제 걸터앉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맞죠? 네, 그거는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들어가는 네.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야 너무 멋지다. 진짜 너무 네. 멋지다. 야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진짜 파노라마로 쫙 펼쳐지고 네. 앞에는 이제 장송이 가에 맞죠? 네, 너무 멋지다. 네, 그리고 또 뒤쪽으로는 막 지금 저층부터 고층까지 이곳에 쫙 뜨네. 다 받고 있어요. 그러네. 여기 이제 남동향 보는 세대일 건데 대단하고요. 여기 지금, 티하우스. 아 티하우스. 이런 데 뭔지 있으십니까? 핑크뮬리. 네. 핑크뮬리. 아, 지기네. 여기가 이제 이래 그 전체로 보면 아주 일부분일 뿐인데 이제 나중에 우리 그 카메라 들고 와갖고 네. 뒤에서고 요래 찍으면 요거가 그냥 그 어디 놀러 간 게 된기라. 사진 막 인스타에 네. 막 이러 해가지고 네. 핫플레이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네. 찍는 것도 요런도 그런 것도 요래 갖고 찍으면 이제 다대포에 그 갈대수 간기라. 갈대수. 오늘 막 온 데를 다 갈 수 있네. 딴 데 갈 네. 필요가 없네. 네. 아, 기가 막힌다. 진짜 최고다. 와 잘한다. 네 이게 확실히요 규모가 이렇게 커버리니까 네. 압도당한다 맞죠? 예비 입주민들도 이제 네. 너무 좋다고 하시네요. 연발하십니다 이제. 이쪽에도 아까 똑같은 그런 연못 조경들이 있고. 이런 곳곳에 많이 해놨어요. 너무 이쁘고 네. 색감도 너무 이쁘고 뭔지 몰라도 열매도 열려 있고 열매 열려 있네. 애기들도 네. 소리가 보니까 놀이터에 아까 애들이 많더라고요. 아, 토끼 놀이터. 사진 점검하면서 애들 네. 노는데 너무 재밌게 놀고 있더라고요. 아, 이런 것도 다 이제 일군의 그 감성이에요. 왜냐하면 네. 애들 데리고 오는 거 아니까 놀이터에서 놀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는 거죠. 너무 진. 네, 완벽하게 맞죠. 그리고 저기 무슨 조형물 시설 보세요. 네. 이게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아름답습니다. 곳곳에 여기는 또 뭐 제주도 같다. 제주도. 야자수. 우리 저기 아까 갈대숲도 봤고 그다음에 핑크뮬리도 봤는데 제주도 보고. 네, 이런 거 하나하나 그림이다 맞죠? 예. 이 네모로 딱 이렇게 보면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에? 잘해놨다. 너무하네 너무해. 그래서 저기 토끼 놀이터도 보면요 아 진짜 애들 좋아할 것 같아요. 애들도 지금 많은데 네. 너무 좋아하고 있다. 그리고 요 놀이터하고 옆에 바닥분수 여름철에 바닥분수 싹 올라오면 아들 요 들어가고 물놀이 하거든요. 야 여기 중앙광장이 너무 멋지게 잘해놨네. 모든 구성이 다 있네요. 진짜 대박이다 맞죠? 이야 이제 이단지가 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지형 자체가 네. 경사로에 있는 지형이다 보니까 단차를 둬가지고 요 밑에도 또 있거든요. 아 또 내려가면 또 있네요. 네. 요 밑에 또 이단지 모습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항공샷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또 이제 단차를 둬가지고 맞죠? 이렇게 이야 곳곳에 쉼터고 놀 수 있는 곳이고 아기자기한 거 보세요. 또 디테일한 게 여기 지붕도 이렇게 조경을 해놨어. 그렇네. 텃밭으로 갖춰놨네 맞죠? 네 너무 이쁘다. 네. 저기 아마 뭐 노인정 혹은 어린이집일 것 같은데 맨날 우리 옥상에서 보면 네. 행 하거나 그쵸. 아니면 H 중에 하나잖아. H 해운대에서 많이 보이는 H 근데 네. 너무
이쁘게 잘 가꾼 것 같아. 기가 막힙니다 진짜. 아... 역시 이단지도 사람들이 진짜 많이 좋아할 것 같고요. 이제 여가 옛날에 네. 참 까이기도 많이 까였어요. 온천 2구역 시절에 1번 고바위. 고바위. 그리고 2번 응세권. 예. 아, 온천장. 예. 아니요, 온천장. 연호탈이. 예. 아, 예. 광해병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아무튼. 아, 네네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아, 근처에. 예, 그것 때문에 참 까이기도 많이 까이는데. 그런 것들 이제 뭐 다 이렇게 없어지고. 4,0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그게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 그런 거죠. 자, 이제 한번 들어가볼까요? 네. 예. 어디로 가요? 오늘 가는 집은? 야, 오늘 가는 집은요. 네. 뜻깊은 게스트를 한번 모셨는데. 아, 네. 그분은 이제 네. 지난번 동네 럭키 영상에 나오셨던 네, 그 누님입니다. 아, 네. 그 유명하신. 아, 그 유명하신. 모르면서 유명하신 이러신 분이에요. 저는 저 네. 그 그래서 동네 럭키 네, 누님분. 터줏대 간격으로 네. 오랫동안 사시던 분인데 네. 아마 그 오래된 아파트에서 이제 여기 새 아파트로 들어오시는. 아, 자, 여기가 엘리베이터 홀. 아, 네. 고급스럽죠. 네. 자, 관살문이. 관살문이. 엘리베이터 입장하겠습니다. 네. 아, 이것도 세로줄로 이렇게 딱 조명 들어와 있네요. 네, 레미안. 그렇네요. 우리가 오늘 가는 데는 저층이고요. 아마 뭐 단지뷰 나올 것 같고 단지? 40평대입니다. 네. 자, 누님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동네 럭키에서 뵀던 누님. 네. 한 1년여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아, 예. 예, 그때 막 엄청 설레어 하셨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아, 1년 후에 우리 이제 입주한다고 막 그 동네 럭키 오래 사셨잖아요. 아, 예, 한 14년 정도 예, 삽니다. 그 체리 몰딩에서 오래 사셨는데 네, 네. 이제 체리 몰딩 탈피하고 여기로 입주하신다고 엄청 좋아하셨던 그런 네. 기억이 나는데요. 아니,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고. 아, 이제...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때. 네. 자, 여기 몇 평이에요? 여기는 44평입니다. 44평? 네네. 아, 층이네. 네. 아, 아 네. 조경을 바로 바라보면 딱 눈높이가 될 것 같네요. 아, 예, 제가 조경 때문에 여기 가지고 삼성 에버랜드 조경팀에서 맞습니다. 직접 한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저층을 하신 거예요? 저층을 했어요. 아, 이야. 조경을 보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조합원 이제 그 하실 때. 조합원. 네. 아. 이야. 이제 한번 가서 보시죠. 네. 예, 10년 만에 입주합니다. 이야. 그리고 또 그 옛날에 비데이가 셌잖아요 또. 아, 셌죠. 예. 그 과정을 이제 넘어가서시고 얼마나 감격스러우실지 지금 예. 그 얼굴을 한번 비춰드리고 싶은데 완전 그 표정이 아, 예, 안됩니다 안됩니다 하이탈이 돼버렸어 하이탈. 여기가 44평 방, 방, 거실 구조가 약간 특이한 것 같은데 일단 거실부터 먼저 가보시죠. 하... 아, 이 40평은 조명하고 이런 아트홀 자체도 틀리네. 너무 쉬워. 야, 이 거실 한번 보세요. 이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기가 막히네요. 엄청 크다. 네. 럭키 아파트보다 지금 거실이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는 47평이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아, 예. 47평보다 똑같이 확장을 했는데도 네. 더 큰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앞에 한번 보시면요.